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유대회 공사와 관련해서 그동안 특혜다 아니다 말들이 많았는데 결국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치러질 월드컵 경기장의 노출 콘크리트 외벽 보수 공사가 무산됐습니다. 광주시가 값비싼 특정 공법으로 보수한다며 특정 업체를 선정했다. 특혜 시비에 휘말린 결과입니다. 터무니없는 가격에 터무니없는 공법을 적용시키는데 광주광역시가 일조했다라는 것은, 그리고 지금까지 기간이 거의 반년인데 반년을 누구 말도 안 듣고 계속 우겨버렸다라는 것은. 유대회 축구 훈련장은 특정 업체를 봐줬다는 의혹에 시달리다 법원이 계약 무효 결정을 내려 공사 중단 사태까지 겪었습니다. 조감도와 달리 우글쭈글해진 다목적 체육관 지붕은 부실 시공 의혹 때문에 재시공이 한창이고 창틀 역시 규격 미달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다시 기존의 바닥 위에다 다시 덧붙이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저게 100년을 아니면 3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이런 공법이 될지 상당히 좀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혈세가 들어간 유대회 공사 입찰마다 잡음이 일자 참여자치 20일은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입찰 비리와 부실 공사를 조사하고 다른 입찰까지 전수조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어떤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건 도를 좀 넘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취지에서,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이제 일단 수사 촉구를 했고. 경찰은 공무원과 업체가 결탁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무자인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